버리길 정말 잘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절기 스타일링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 벨트 하나 고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제가 전에 맸던 그 벨트를 딱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오버벨트거든요. 이런 바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그래서 지금 좀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껴졌어요. 그래서 이 벨트를 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온갖 바지 벨트 이거보다 좀 얇은 것들 다 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한번 껴봤더니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웨이드여가지고 뻣뻣하지가 않아가지고 가능하긴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까만 가죽 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관절기인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 입었었던 옷인데 또 며칠 전까지 했던 코디인데 갑자기 별로로 보이고 후줄근해 보이는 거.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팁. 첫 번째 아이디어는 액세서리를 바꿔준다. 그거예요. 제가 여름 내내 하던 게 이거거든요. 실버 체인이랑 투명 구슬. 이제 요런 거를 그만하고 이걸로 바꿔볼까 해요. 이거는 제가 빈티지 샵에서 산 목걸이인데 요런 까메오, 미니 까메오도 달려있어요. 벌써 조금 차분해지면서 가을 느낌이 딱 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벨벳 테이프에다가 빈티지 브러치거든요. 브러치를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초코처럼 해주는 거죠. 갑자기 가을 느낌으로 이제 변신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머리띠로. 요즘에 머리에 리본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뭐 유행한다고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리본들이 또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꺼내봤거든요. 브랜드 같은 데서 포장해주는 그런 테이프들 있잖아요. 밴디하고 장볼 골대를 가지고 있는데 장볼 골대는 브론즈빛으로 돼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밴디는 양면 답 이렇게 자가드로 짰더라고요. 진짜 고급스럽게. 해보니까 느낌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이렇게 하나 딱 떨어지는 게 느낌이 괜찮고. 이런 액세서리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출해가지고 가을 분위기를 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맥시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반바지나 이런 거에 편하게 입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긴 스커트를 입어주는 거고 이 스커트는 굉장히 얇은 저지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바지에 밀려서 안 입었던 거를 지금 딱 입으면 된다 그런 거고 저지에 있는 이 줄무늬에 맞춰서 이 양말을 신고 굽이 있는 샌들을 신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던 그 리본 레이스를 해줘가지고 좀 믹스앤매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맥시 스커트를 입어봤거든요. 이거는
확장 스트레치에다가 밑에가 이렇게 레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입으면 너무 좀 섹시?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밖으로 빼서 입고 밑에가 이렇게 은근하게 레이스가 보이는 게 더 예쁜 것 같거든요. 이 스커트가 굉장히 섹시하고 이러니까 왠지 또 운동화를 신어야 되겠다는. 너무 이렇게 티셔츠 줄, 양말 줄, 운동화 줄 이런 선을 맞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양말을 바꿔봤거든요. 피케티에다가 프린지가 달린 주름 스커트를 입어봤어요. 코디를 좀 더 무게감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머리에도 좀 무게감 있는 이 벨벳으로 바꿔줘. 이렇게 두껍지 않은 그런 울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컬러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프린지 디테일로 인해서 좀 가을 느낌이 확 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장꼬로나 저지 스커트거든요. 이것도 그냥 한겹으로 된 거래가지고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가을 느낌 나는 컬러여가지고 한번 입어봤고 이게 좀 패턴이 그런지 느낌이어가지고 위에 탑도 약간 그런지한 느낌으로 갈아입었어요. 근데 뭔가 좀 100%가 아닌 것 같고 아이보리 타이즈로 바꿨거든요. 아까 검정 신었을 땐 너무 다리가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으로 올라가는 게 더 스무스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코디라는 게 뭐 하나 바꾸면 계속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묘한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그런 거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게 더 낫다고 느껴지고 그렇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기본 반팔티를 입고 빈티지 리바이스 티셔츠인데 여기에 빨강이 있어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딱 산뜻하게 한번 맞춰봤어요. 좀 너무 뭐랄까 코카콜라 홍보 요원 같은 느낌도 나면서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벨트를 조금 가을 느낌 나는 거로 바꿔보면은 지금 트렌치코트 벨트를 빼온 거거든요. 망했어요. 망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꽂히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 코카콜라 홍보 요원 같다고 딱 뵙고 나니까 그 이미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제가 간절기에 즐겨 입는 베이지 베기 팬츠를 입어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길게 쭉 늘어뜨리는 느낌도 90년대 느낌 나면서 새롭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골띠에 요 브론즈 느낌 나는 띠를 딱 둘러줬는데 전체적으로 뭐 특별히 뭐 특별할 건 없지만 가을 느낌 있는 그런 룩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려봤다. 간절기 이때는 기운만 가을 기운이 사실 막상 현실적으로는 덥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거로 진짜 본격 가을을 위해서 제가 또 쇼핑을 조금씩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울로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가을 스타일링으로 보여드리든지 거기에는 좀 새로운 요소들, 트렌디한 아이템 같은 것들을 섞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2주년 선물로 좋아요 한 번씩 딱.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